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괴물같은 용량을 자랑하는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올해 초쯤인가 구매했던 것 같은데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못 찾아서 그냥 핸드폰이나 리뷰 제품을 충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품의 용량은 6만 mAh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배터리 크기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지도 않죠. 보시는 것처럼 벽돌 사이즈 정도는 되는데요. 높이는 18cm 정도 되고 무게는 1365g입니다. 간단한 홈트 기구로 쓸만한 무게 정도는 되죠. 용량이 크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케이블이든 다 꽂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5핀, C타입, 라이트닝 8핀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고 USB 포트도 3개나 됩니다. 이거 하나면 거의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속 충전도 가능한데요. 우선 가장 오른쪽에 있는 USB 포트는 전압이 5V, 전류가 2.4A니까 최대 전력이 12W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가운데 하나 있는 USB 포트는 색이 살짝 다른데요. 색이 다른 만큼 최대 전력도 5V 4.5A로 22.5W입니다. 좀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C타입 포트도 최대 18W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리뷰를 안 하는 제품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봤더니 제가 모르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앞쪽에 남은 배터리가 표시되는 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남은 배터리 용량뿐만 아니라 연결된 제품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도 표시가 됐습니다. 역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리고 저는 가운데에 있는 USB에 연결하면 무조건 고속 충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고속 충전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C타입 포트에 아이폰을 충전해 보면 LED 창 숫자 옆에 표시가 하나 더 뜨는데요. 이게 고속 충전 표시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을 사용했는데 이 기능을 이제야 알았다니 제품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네요. 고속 충전을 하려면 전력도 높아야 하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용량이 커서 캠핑이나 여행을 갈 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요즘 캠핑은 다양한 전기용품을 많이 사용하죠. 파워뱅크가 필수인데 이 제품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일 캠핑 정도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행 갈 때 챙겨가면 짐 무게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 리뷰를 할 때 핸드폰을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하고 리뷰할 제품도 충전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USB 포트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보조 배터리가 빛나는 거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까지 충전해야 할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내가 충전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놀러 왔을 때도 이 제품이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여행을 오면서 충전 케이블만 챙겨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충전기는 왜 안 챙겨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손님 방에 무선 충전기와 이 제품을 비치해 둡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로머스 보조 배터리가 중국 제품이라 안전 기준이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충전, 과전압, 과전류 등등 10가지 안전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던 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 제품은 한번 충전을 해두면 배터리가 닳지 않는 느낌이라 끊임없이 사용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대신 한번 충전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하루 종일 충전을 해놔도 풀충전이 안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용량이 워낙 커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리뷰를 보고 대용량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저같이 제품 리뷰를 하는 분이나 충전하여 제품이 넘쳐나는 분들은 로모스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